A란 파일을 열었다라고 하면 여기 엔트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OS 전체에 오픈 파일이 하나가 있어. 오픈 파일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오고 이게 나중에 디스크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디스크에 파일이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의미의 파일 A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하나가 오픈하면 OS 전체에서 관리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각자 P 프로세스 2가 또 관리하는 이런 오픈 파일 테이블이 있어서, 이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파일 B 이게 오픈을 했을 적에 저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하나의 파일이 프로세스 안에서 오픈을 했을 적에도 이것도 그 프로세스가 갖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거든. 그치?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모든 OS가 뭐 그놈들 기본으로 만들었으니까 파일이란 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모든 IO, 모든 디바이스를 다 파일로 봐.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와 파일밖에 없다고 봐도 돼. 되게 거칠지만. 그만큼 파일은 중요한 것이다. 유닉스에서, OS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출력 디바이스. 스탠다드 프로그램 짤 때 스탠다드 IO.h라고 인클루드 하지. 제일 처음에. C코드 제일 처음에 배웠을 적에. 그지? 프로그램 C코드 할 때 이렇게 해서 include std io.h 이렇게 했잖아. 이게 스탠다드 io에 대한 얘기인데, 저게 io가 다 파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디스크에 있는 파일도 파일이지만, 예를 들면 키보드, 그치? 이것도 파일이야. 그리고 모니터, 콘솔이라고 그러지? 콘솔. 가장 기본적인 모니터를 콘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됐지? 뭐? 에러 코드 내보내는 거. 이것도 파일이야. 그래서, 파일 0, 1, 2번이 얘들이야. 프로세스 0, 1, 2 기억하지? 그게 스케줄러, 스웨퍼, 페이저잖아. 프로세스 0, 1, 2는 그놈이고, 파일 0, 1, 2는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에러. 이 세 가지야. 그만큼 그 프로세스 0, 1, 2와 파일 0, 1, 2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유닉스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니, 봐. 애기가 딱 태어나면 두 가지, 세 가지는 할 줄 안다고 쳐. 뭘 할 줄 알아? 울 줄 알아. 그지? 응애하고 자꾸 울지. 뭔가 불편하면 자꾸 울어.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 툴의 IO야. 그지? 울고. 그 다음에 젖 먹을 줄 알지. 그거 못 먹으면 그냥 애기가 태어나서 죽거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아, 변 볼 줄 알잖아. 소변 보고 대변 볼 줄 알지. 그게 출력이잖아. 그래서 세 가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인풋이 애기가 젖 먹는 거. 아웃풋이 소변 대변 보는 거.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응애하고 우는 거잖아.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파일이야. 이것도 파일이다. 근데 기본 파일을 모든 프로세스가 이게 파일 테이블 0, 1, 2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놨어. 그 다음에 이놈도 0, 1, 2는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되거든. 됐지?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포크를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면, 프로세스가 생성하면 무조건 입력 출력 에러는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파일 0, 1, 2를 오픈하거나 크리에이트 하지 않아도 이놈은 디폴트로 돼. 애기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나 할 줄 알아야지 살아가듯이.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파일 파일 같은 것도 프로세스 갖는 자원이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저 상세한 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갖는 자원이 얘들이 갖는 자원이, 1번이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지? 2번이 파일,
여러 개 파일들이 되게 많아. 오픈한 파일들을 다 하고 세 번째 뭐 프로그램 카운트니 스택 포인트니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세스가 갖는 기본 자원이야. 그래서 이제 야,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니? 예습해 오는 거 확인.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스레드 얘기하는데 이 프로세스 얘기를 왜 자꾸 하니?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가 이 주소 공간이 어디 갔어? 이 주소 공간이란 게 이렇게 생겼지. 메모리 전체 메모리인데 주소 공간이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 뭐 이렇게 나누잖아. 이게 P1 거야. P2 거도 똑같이 생겼지. 텍스트, 뭐 BSS, 데이터, 스택 이렇게 해서 얘가 이놈의 주소 공간이고 얘가 이놈의 주소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자기 주소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서 항상 놀게 되고 이 속에 저런 파일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에 이 망한한 공간을 갖고서 이제 이 일생 프로세스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안에 스레드를 만들고 싶은데 우선 스레드가 없으면 아까 내 질문이 무슨 문제가 있니? 스레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를 만드니? 스레드가 없으면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 프로세스 두 개를 만들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또 멀티태스킹을 하나 더 하고 싶으면 프로세스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P1, P2, P3 자꾸 만들어져. 그러면 프로세스를 포크를 할 때마다 이만한 것들이 다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게 우리가 이 프로세스 스레드가 없을 때 멀티태스킹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프로세스 이게 이제 프로세스로 멀티태스킹 하는 방법이고 프로세스로 멀티태스킹 하면 어때? 자, P0로 만들고 P1, P2로 만들어서 멀티태스킹 하면 돼. 그지? 뭔 문제가 있어? 컨텍스트 스위칭이 무겁다. 오케이. 굿. 또. 굿. 프로세스 간의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라고 그런다. 그지? 프로세스 통신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프로세스 통신 얘기 잘했는데 이 속에 우리가 컨슈머 프로듀스 만들어 봤잖아. 그게 통신의 이그젠플이잖아. 그지? 티피컬한 이그젠플인데 스레드를 만들면 요 속에 요 속에 요걸 두 개 만든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두 개야. 그지? 프로그램 카운터가 두 개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게 P 프로그램 카운터 1 있고 이쪽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2가 있어. 얘는 얘를 포인팅하고 얘는 얘를 포인팅하겠지. 스택 포인터도 두 개가 있어. 얘도 있고 얘도 따로 있어. 스택도 두 개 있고 따로 도니까 완전히 쌍둥이 같은 거야. 샴 쌍둥이라고 그랬지. 몸체는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인 이런 형태로 돌아가거든. 그러면은 프로세스 요 안에 P 스레드 1 이게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돌아가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갈 것 같아? 이게 글로벌 변수가 이 BSS란 놈이 있어서 이 속에서 스레드는 자기 스레드 어드레스 스페이스란 말은 없다. 그런 말은 없어. 왜 그러냐면 스레드의 주소 공간은 이 전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랑 일치해. 이 속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이 두 번째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돌아다닌다는 게 이 네타 BSS 이 영역을 다 쓴다는 뜻이고 이게 이 스레드 2가 스레드 1의 코드를 수행할 일은 없지. 답답해. 너들이 스레드 코딩을 안 해봤어 이래. 스레드 코딩 어떻게 하냐? 스레드 코딩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다. 어떻게 해? 메인 프로그램 짜. 이렇게 한다. 스레드 두 개 만든다. 스레드 이게 메인 자체가 하나의 그 스레드거든.
스레드 2가 조인을 하고 스레드 1점 조인 이렇게 뭐 앞에서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면은 스레드 2가 돌다가 앞에서 스레드 1과 스레드 2를 포크를 했어. 그럼 스레드 1이 뱅뱅 돌고 스레드 2도 돌다가 스레드 2가 일단 언젠가 나한테 여기에 와서 다시 네가 터미네이션이 되면 조인을 해라. 네가 끝나면 이리 들어와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스레드 1도 만들어서 뱅뱅 돌다가 끝나면 이리 와라. 이런 뜻이지. 그리고 조인을 하기 전에 앞에 메인이 넘어왔다. 그지? 앞에서 어떻게 하니?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잖아. 스레드 1은 어떻게 여기서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는데 순서로 아무 순서로 만들어도 돼. 스레드 2는 어떻게 만들어? 스레드 2는 이거는 타입이 스레드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 스레드 함수에 예를 들면 태스크 1 이렇게 할 것이고 얘는 스레드 콜을 하는데 태스크 2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메인이야. 이러면은 메인에서 스레드 한 놈을 만들고 스레드 이게 스레드를 포크하는 이게 저 프로세스의 FORK 같은 거야.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포크를 쓰고 스레드를 만들 때는 스레드 포크를 써. 스레드 포크를 보통 C++에서도 스레드 뭐 이렇게 함수 이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태스크 함 아이구야 태스크 1이 있고 1이 이렇게 있고 태스크 2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태스크 1이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 태스크 2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이건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스레드 1은 태스크 1이라는 저 함수가 태스크 1이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스레드를 하나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태스크 2라는 놈은 이 함수에 대해서 스레드를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개에 이렇게 하면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메인이 있고.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개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지? 그래서 저 함수에 대해서 내가 프로세스 스레드를 갖다 붙이고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스레드를 갖다 붙이는 보통 이게 아주 티피컬한 스레드 프로그램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감자 피니. 그래서 메인이 이렇게 메인에서 얘가 돌아가면 이렇게 메인 자기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 그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2가 하나 만들어져서 원이 이렇게 막 돌고 2가 막 돌다가 언젠가 메인한테 이렇게 와서 조인하고 얘가 이렇게 조인을 해서 끝을 내자. 이런 뜻이야. 맞지? 이해되지? 이게 모든 스레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뭐 예외사항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스레드가 결국은 이게 봐봐. 이게 메인이라는 함수 하나 속에 스레드가 두 개 만들어졌고 결국 이 메인이 이게 프로세스에 해당하고 그지? 프로세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독자적인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의 구조를 갖는다고. 요게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 이제 앞부터 시작했지만 하여튼 이 전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주소 공간일 거 아니야. 감이 와? 근데 얘가 혼자서 일을 하면 드러머를 생각해봐. 응? 저기 밴드에서 드럼 치는 애들 있지. 놀랍게도 걔들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 이렇게 북이 몇 개냐? 북이 한 4개, 5개 되지. 심벌저도 뭐 이렇게 쇠로 생긴 북도 있고. 하여튼 혼자서 여러 개를 치는 게 스레드야. 그렇게 하면 걔들은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다 따로 놀잖아. 독자적으로 스레드가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혼자서 북 하나밖에 못 치면 답답하지.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서버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무슨 서버 프로세스가 저게 쓰지 말래. 서버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뭐 저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을 때 스레드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막 그 상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B란 고객이 왔을 적에 또 B 스레드가 돌아서 막 처리하고 이러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스레드, 새끼 스레드를 만들어서 고객 한 사람씩 할당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멀티태스킹이 되잖아. 저런 용도로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멀티태스킹 내지는 멀티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이게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야. 그래서 스레드란 거는 결론적으로 좋은 거야. 좋은 거고,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아까 제 친구가 얘기했듯이 우선 가볍다. 이게 프로세스는 혼자서 독자적인 주소공간도 갖고 뭐 파일 테이블도 갖고 이게 하나의 넓은 운동장이라면, 스레드는 그 운동장 속에 이렇게 너들 운동장 쪽에서 쓰잖아. 풋살 경기장도 있고 중간에 큰 축구장도 있고 한쪽 귀퉁이 야구도 하고 뭐 한쪽 귀퉁이 배드민턴도 치잖아.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큰 주소공간 속에 작은 일들을 하는 독자적인 그 컴퓨팅 엔티티들을 집어넣는 것이 스레드의 구조다. 그래서 이놈들 간에 그 주소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편리하고, 또 모든 유닉스에서 그 입출력 디바이스가 파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오픈되어 있는 파일도 스레드 간에 오픈을 한 번만 해놓으면 스레드는 그냥 자기가 오픈한 것이냐 액세스 마구 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되게 혜택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오픈해놓은 파일들을 그 자식들이 그냥 마구 액세스를 한다고. 자식인 스레드들이 마구 액세스를 한다고. 그것만 해도 파일 오픈을 다시 안 해도 되고 클로즈도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혜택이 많다. 이런 뜻이야. 감이 와? 그래서 스레드란 거는 야, 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냐. 이 아저씨가 이걸 로그인 좀 해주고 가지. 이게 중국에서 우리 이 사이트를 자꾸 공격을 한대. 어느 해커가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확인을 패킷으로 확인하나 봐. 그래서 무진도죠. 야, 컴퓨터가 빨라지고 OS가 빨라지면 뭐 하냐? 자꾸 이게 백신 때문에 결국은 늦어져.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들어갈 거냐? 오케이. 07이 스레드야? 8이야? 이야, 이 노트북이 이거 노트북 여러 개 걸려 여러 개구나. 질문 있으면 해. 조인한다는 의미가 마지막으로 스레드가 이 메인. 자, 이게 엄마는 프로세스고 내가 새끼들은 누구의 스레드라고 그랬어? 어? 이것도 사실 child parent 관계거든. 그러니까 스레드가 프로세스 child라고 그랬지.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도는데 이놈이 들어와서 나한테 죽어야지 내가 죽지. 그지? 자식 장례 먼저 치르고 내가 죽는다고 그랬지? 그 모양이야. 얘가 조인을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서 죽으라 이거야. 안 그러면 이게 끝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이야. 아직도 이거 안 열렸지? 열렸어? 어디로 가? 아래 어떻게 내려가? 밑에 열기 누르시면. 아. 그래서 봐봐. 정리하자. 보이니? 프로세스 안에 프로세스란 게 워낙이
좋은 개념이야. 뭐에 비해서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없을 때 프로세스를 만든 게 아주 기가 막혔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프로그램 돌릴 생각을 했지. 하여튼 프로세스를 개념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근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무거워졌다고. 무거워져서 이제 여기에 나와있기로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게 되었다. 첫 번째가 전체 그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돌기 위해서 그 속에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포함하는 이런 그런 그 주소 공간이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배웠듯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의 대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스케줄링의 대상이란 뜻이 이놈들을 멀티태스킹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자꾸 자주 바꿔서 CPU 타임 때는 CPU를 돌려주게 하고, CPU 타임이 끝나고 IO 타임이 오면 IO로 통해서 새끼 CPU를 통해서 돌게 하면서 CPU는 빈 CPU는 다른 프로세스한테 또 할당을 해서 CPU도 바쁘게 하고 IO도 바쁘게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고, 그놈이 스케줄링의 기본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게 하는 것이 스케줄링의 대상이라고. 근데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이 스케줄러가 프로세스를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좀 크지 않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지?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전자상거래 소프트 그 자체가 막 죽었다 살았다 하면 이게 너무 크지 않아? 그지? 또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자체가 이게 레디가 됐다가 슬립 됐다가 IO 하면은 슬립 됐다가 하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수천 명의 주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놈이 통째로 막 슬립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지 말고 이제 사용자별로 예를 들어서 너들 주문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슬립해도 되지만 또 뭐 연산을 할 때는 바로 CPU 차지하고 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주문 전자상거래 돌았던 주문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이 통째로 슬립시키는 것보다 이 개개인의 시키는 일에 따라서 슬립을 하고 웨이크업 시키고 레디하고 러닝 시키고 이렇게 스케줄링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프로세스란 것이 너무 스케줄링의 단위로는 커 보인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짜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엄청 덩치가 커요. C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도 너무 덩치가 커서 이거를 안에 펑션 단위로 좀 쪼개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펑션 단위거든. 펑션 단위로 쪼개서 얘게 스케줄링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의 프로세스 리소스의 오너십 관점에서 모든 자원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한 단면이 있고, 두 번째는 스케줄링의 대상이란 관점에서 하나의 또 단면이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쪼개는 것이 그 리소스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그냥 프로세스로 남겨두고, 스케줄링의 대상은 스레드라는 작은 단위로 다시 쪼개서 이 작은 스레드를 스케줄링하자. 그러면은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멀티 프로세싱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그래서 프로세스는 1940년대에 개념이 나왔지만 스레드는 1980년대에 나왔다. 그만큼 한참 후에 나온 거고, CPU가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CPU가 너무 큰 덩치로 스케줄링 하니까 이게 빈 시간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만든 게 스레드고,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스레드야. 그래서 스레드의 이름을 라이트웨이트, 여기 경량급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런 뜻이야. 스레드 이제 그 전에 스레드가 없을 때는 프로세스가 뭐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몰랐는데, 이제 스레드란 가벼운 놈을 하나 만들고 보니까 프로세스가 무지 무거워진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레드 하나는 shares with the other thread.
다른 스레드와 뭐를 공유를 해요? 뭘 공유해? 자기 엄마 프로세스 그 주소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공유한다. 그래서 주소 공간과 프로그램 코드와 글로벌 변수와 힙, 그 다음에 OS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한다고. 저기 아로티시아 왼쪽에 창가에 있는 친구야. 자꾸 잠이 와. 공부에 집중해. 뭘 배우고 싶니 오늘? 오늘 뭘 배우고 싶어? 네가 배우고 싶은 게 명확해 하면 잠이 안 와. 스레드 배우고 싶어? 뭐 같아? 스레드 배워서 뭐 하려고? 어? 이게 다 연장포 같은 거야. 너 다연장포 TV에서 어떻게 서는지 봤어? 꿀뚝을 한 20개 묶어놓지. 연통을 말이야. 꿀뚝을 20개 묶어놓은 게 다연장포지. 그걸 전체 트럭에 집차에 싣고 다니더만 집차가 프로세스야. 응? 그래서 그 안에 20개 다연장포에 포탄을 실어서 쏘잖아. 동시에 안 쏘고 따로따로 쏘다며 쏘더만. 알았어? 다연장포가 이렇게 집차를 공유하잖아. 집차가 전체 가는 방향에 따라서 20개 다연장포가 끌려가잖아.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놈이 프로세스라고. 됐지? 그래서 스레드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게 프로세스 다른 스레드와 공유하는 전체고,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게 레지스타. 프로세스가 따로 돌아야 되니까, 따로 돈다는 거는 CPU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돈다는 뜻이야. 그래서 레지스터 통째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치?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스택 포인트 같은 것도 다 따로 있어야지 이렇게 따로 돈다고. 레지스터가 공유가 되면 따로 도는 게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티피컬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 바깥에 거를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제 요 안에 꼬물꼬물 움직이는 요런 것들이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 펑션, 뭐, 이렇게 단위로 얘가 돌아간다는 뜻이야. 여러 개 있어. 그림엔 두 개만 그렸지만, 저게 뭐 한꺼번에 열 개가 돌아도 되고, 뭐, 스무 개가 돌아도 돼. 됐지? 아, 오케이. 자, 언제 뭐, 내가 설명할 건 대충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로티시아 너 이름 뭐지?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면 어떻게 되냐? 스레드, 그 밑에 들어있는 스레드는 엄마가 슬립하면 스레드가 다 슬립하니?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자는데 이놈아 애기가 밖에 나와서 동네 돌아다니면 잃어버리지. 어떻게? 어? 너 임마, 네 부대가 제주도 가면 너도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돼? 프로세스가 슬립하면 스레드는 어떻게 돼? 어? 어떻게 돼? 스레드가 다 슬립하지? 응? 엄마가 자는데 야 새끼들이 자야지 뭐하냐. 프로세스가 스웨브업 되면 스레드가 도니? 디스크가 있는데 응? 안 돌아? 저게 M 모자가 저게 뉴욕 매츠인가? 아닌데 M이 저게 어디 모자더라? M 그거 어디 모자니? 아니야 그게 어디 뭐 야구팀 모자 아니야? 아니야? 아 니께 네 아니어서 모른다고? 막 알고 쓰고 다녀 니 네 생각은 뭐냐? 프로세스가 자면 스레드는 어디가? 쉬고 있습니다. 빠른
다른 인력이 들어오니까 왜? 그래야 다른 또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다른 그 네 옆에 있는 형제 스레드는. 다이 뭐니? 이놈도 공부 안 한다. 답이 프로세스는 슬립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아까 뭐랬어? 스케줄링의 대상이 더 이상 프로세스가 아니야. 스케줄링의 대상인 이제 스레드야. 그래서 프로세스는 슬립하지 않는 대상이야. 슬립하는 대상이 아니고 스케줄링 그 다섯 개의 단계나 아홉 개의 상태 천이다 그러면 돌아가는 놈이 프로세스가 아니야. 이제 스레드가 있는 OSS는 프로세스가 상태 천이를 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가 상태 천이를 한다고. 왜? 컨텍스트 스위칭도 스레드 단위로 하는. 그렇지. 프로세스는 아까 여기서 큰 변화야. 그지? 프로세스란 거는 자원을 끌고 있는 이런 큰 바탕일 뿐이야. 그 안에 돌아가는 놈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 조인이 다 끝나면은 프로세스가 슬립하는. 털어버린 거지. 사실상 이게 스레드, 그러니까 맞아. 이게 밖에 안 보이는 스레드가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렇게 이해해. 그러면 되지? OS가 전부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OS가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일단은 전부 쓰려는 거. 아니, 유저 프로그램, 이건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이잖아. 너들이 짜서 이 펑션에다가 스레드를 갖다 붙여요. 그지? 얘는 펑션은 죽은 패시브한 오브젝트니까 여기에 스레드라는 액티브한 놈을 갖다 붙여서 이걸 살리는 거지. 그럼 얘가 스케줄링 되고 얘가 스케줄링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이거는 바깥에 있는 이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래서 스레드는 포크가 되고 뉴가 되고 레디가 되고 러닝이 되고 슬립 되고 이렇게 상대 전이를 하는데 더 이상 프로세스는 잊어버려. 스케줄링의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교수님 질문인데요. 여기 아까 그 조인하기 전에 메인 함수에서 코드가 더 있으면은 누가 하냐고? 네, 그것도 한 3개의 스레드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바깥에 엄마 스레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개념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엄마 스레드가 디폴트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되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원래 프로세스가 이제 엄마 스레드란 놈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 그 why 스레드냐, 스레드가 있으면 뭐가 좋냐 그런 얘기를 해놨다, 그지? 그래서 스레드는 a process with a multiple thread, 한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고 makes a great server. 이게 대부분 서버나 헤비한 조합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다. 프린터 서버도 예를 들면 프린터 서버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고 이제 프린터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서를 찍을 거 아니야. 문서 A를 찍을 때는 스레드 A를 포커 시켜서 그 문서를 찍는 작업을 시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서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돌아간다. Have one server process, many worker thread.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 하나에 워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을 하는 놈은 스레드를 통해서 한다. If one thread, 한 스레드가 block 되면 blocks others, 다른 스레드가 can still continue executing. 다른 스레드는 여전히 executing을 계속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저게 혜택이야. benefit이지? 저게 스레드고로 안 됐으면 스레드가 안 됐으면 하나의 스레드가 블록되면 프로그램 전체가 블록되지. 근데 이게 스레드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짜놓으면 내 한 스레드가 블록되더라도 옆에 있는 놈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고. 그치?
그게 마치 드러머가 이쪽 손이 부러져도 이쪽 손을 계속 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더 많은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뭐 멀티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잖아. 좋은 거 같지? 좋아? 나쁜 건 뭐냐? 이게 디버깅 하기가 아주 고약해. 컨커런트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도 어렵고 디버깅 하기가 힘들어. 그거 말고는 잘 짜놓으면 다 좋아. 뭐든지 그러잖아. 좋은 거는 만들기가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쓰기가 좋지. 자, 그 다음에 둘째, 스레드 칩. 스레드가 이게 라이트웨이트니까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스레드잖아. 오늘 단어 하나는 기억해라. 단어 하나 기억해. 스레드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다. 경량급 프로세스를 스레드로 한다. 그 단어는 그냥 기억하자고. 그래서 가벼우니까 이거는 싸게 만들 수 있고 싸게 죽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Cheap to create. 만들기가 싸고 use very little resources. 자원도 조금밖에 안 써요. 왜 조금밖에 안 써? 엄마가 자원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따로 만들 거는 프로그램 카운트하고 그 레지스터 값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엄마 거 다 쓰면 돼. 너들이 독립하기 전에 그런 거지. 너들 돈 안 벌잖아. 아직도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받아 쓰지? 나쁜 거야 그거. 빨리 끊어. 그래서 그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너들이 그냥 엉겨붙어서 살잖아. 같은 집에 살고, 그지? 같은 밥 먹고, 돈 안 벌어도. 그게 너들이 스레드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자 패스트. 스레드가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 이게 PCB 통째로 다 세이브해야 되고 그냥 프로세스 전체가 스웨빈앤 아웃도 돼야 되고 한데 스레드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싸요. But 단점이 하나 있네. No protection between thread. 스레드와 다른 스레드 간에 이렇게 주소 공간을 완전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너들 형제들 간에 옷 바꿔 입고 막 이러지. 어? 형이 좋은 옷 사두면 동생이 막 그 좋은 옷 데이트할 때 입고 가버리고 그러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한 집안에 형제가 사니까 프로텍션이 완전치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쓰잘데없는 소리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멀티스레딩 하면 좋으냐 그 적어놨으니까 이건 너들이 읽어보고 응? 스레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99%가 스레드 아닌 프로그램이야. 일반 프로그램이고 스레드를 적용한 프로그램은 세상에 1%밖에 없는데 근데 요새는 이거보다 더 많아졌어. 요새는 조금 더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교수님 그 스레드 두 개 정도 충돌시키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되나요? 충돌하는 게 무슨 뜻이야? 몇 개가 충돌하면 나머지 충돌 안 하고 있나? 저들끼리는 놀지. 왜냐하면은 충돌했다는 것은 같은 아이로 같이 액세스하면 누군가 슬립해야 되지. 하나가 끝날 때까지.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잖아. 순차적으로 자원을 액세스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스레드가 다른 짓 하고 있는 놈은 이 여기 굳이 싸움에 관여해서 자기가 블락될 필요 없으니까 계속 돌지. 그래서 혜택이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 아까는요. 조금 오케이. 그 답이 여기 있어. 유저 레벨 스레드가 스레드를 조금만 기다려. 스레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너들이 만드는 거야. 너들이 대학원생 같으면 내가 이 숙제를 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봐. 불 좀 켜줘볼래? 이 시스템 콜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다고, 이렇게 짰다고, 이 속에 이제 스레드를 이렇게 세 개를 짰어. 짰는데 하나의 밖에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스케줄링 하는 거를 프라이오리티 베이스 스케줄링 짜는 거 너 다음 주에 짠다. 어? 스케줄러 스케줄러를 너들이 만들어놨다 쳐. 그리고 이놈들 안에 상태 천의도를 해요. 상태 천의도까지 너들이 만들어서 이놈을 너들이 마음대로 스케줄링 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사귀었다가 얘를 죽였다가 뭐 그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짤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이그잼플 있나? 동시에 뭐가 돌아가는데 이걸 살렸다가 저걸 살렸다가 드럼 치는 거를 생각해봐. 드럼 치려면은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스케줄러는 여러분들이 만든 스레드 이게 라이브러리로 해서 그 결국은 하나의 큰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스케줄러가 얘들을 직접 스케줄링 할 거 아니야. 즉 OS한테 내가 다 네 개의 스레드를 돌리는데 이 중에 얘를 지금 돌려라, 얘를 슬립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그거밖에 못해. 응? 근데 실제로 이 스레드를 슬립 시키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 이 밑에 커널 진짜 스케줄러가 하는 거지. 진짜 스케줄러가 안방마님이 있어서 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 생각에 지금 얘가 돌아야 될 것 같다라고 감독이 얘기하면 얘가 돌려주고 나머지는 슬립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슬립을 얘가 시켜준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는 이 진짜 스케줄러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어? 그럼 뭐라고 했냐? 오케이. 야구 감독이 최종 결정권자야. 근데 코치들이 있지. 야, 투수 코치가 있으면 오늘 유현진이 잘 들은 것 같으니까 유현진이 등판하세요. 라고 하면은 감독이 오케이. 유현진이 등판하는 거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게 허니크식냐? 다저스의 그 투수 코치 하나 있잖아. 그 양반이 얘 같은 역할이야. 말 되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유저 레벨의 스레드야. 스케줄러를 임의로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독자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갖고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유저 레벨 스레드야. 스레드 만드는 것도 그냥 이 라이브러리 속에서 잘 만들어서 그냥 그 위에서 지원하는 거지. 근데 반대 개념이 커널 레벨 스레드인데 유저 레벨 스레드로 만들어도 잘 돌긴 하는데 커널 레벨에는 이게 이 개념이 이 라이브러리가 그냥 고스란히 커널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OS 자체가 스레드 개념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이 개념이다. 커널 레벨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내가 대학원생 때 이게 세상에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썼어. 그때는 OS가 스레드를 안 만들어줬으니까. 응?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다른 저번에 프로세스 하나인 스레드를 스케줄로 하는 건데 다른 프로세스들 여러 개의 스레드를 다 스케줄링 못해. 자기 것만 해. 허니컷이 그 옆에 그 야구팀 이름 뭐냐 다이아몬드 백스에 투수 코치 짓은 못한다고. 응?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백스 안에는 또 투수 코치가 따로 있잖아. 걔는 자기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라이브러리라든지 이 라이브러리를 이쪽 프로세스에서 콜해서 쓰면 얘는 얘대로 따로 돌아간다고. 말 되지 그지? 그게 유저 레벨 스레드야.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메시지 보내는 거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 팔리시고 그지?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니가 원하듯이 메시지 해서 하든가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건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코치 얘기로 하면 딴 동네 코치가 저 동네 코치한테 이거 좀 시켜라 해가지고. 아 이게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컴파일 해보면 같은 바이너리로 묶이잖아.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다른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쪽으로 묶어서 하나의 바이너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소 공간 속에서 돈다고 얘가. 남의 주소 공간 속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지? 얘가 유저 레벨 스레드 스케줄러가 남의 주소 공간에 있는 스레드를 스케줄링 못 한다고 손목을 자르기로 했잖아. 그지? 여전히 이거는 이 단위는 프로세스거든. 그지? 만약에 그렇다면 shared memory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shared memory는 inter-process communication이야. 다른 문제야. 쉐도 문제, 메모리는 지금 다른 얘기야. 완전히. 나중에 궁금하면 또 다 물어봐. 그래서 너 뭐 물어봤니, 아까?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이 밑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스케줄링, 프로세서 스케줄링 하듯이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는 거가 커널 레벨 스케줄러거든. 커널 레벨 스레드 스케줄러거든. 그러면 그 놈이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는 똑같아. 스레드, 네가 아는 프로세서 스케줄링,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봐. 여기에서 이게 유저 레벨 스케줄러야, 얘가. 이게 너들이 만든 불 좀 꺼줄래? 요게 얘야. 얘야. 여러분들이 만든 스케줄러, 스레드들이고, 여기에서 요게 lightweight process라고 한 게 사실상 이게 커널에 매핑되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지금 요 커널 lightweight process에 할당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요게 요거를 결정하는 거 있지. 요게 user level 스케줄러야. 그리고 여기에 매핑을 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CPU가 예를 들면 하나가 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커널 레벨 스케줄러를 여러 개 돌려야 되잖아. 요거는 하나씩 다 매핑되지, 그지? 그래서 이 중에 누구를 어떤 CPU에 줄 것인가는 거를 커널 속에 있는 스케줄러가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은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그냥 예를 들면 CPU 타임이 있으면 레디 큐에 들어왔을 적에 그 놈을 선택해서 CPU를 할당을 하면 되고, IO를 하게 되면 그냥 슬립 시키면 되고, 그거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지. 요 그림은 뭐 꼭 이해해둬라. 이거 시험에 과거에도 뭐 여러 번 났었거든.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커널 레벨 스케줄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유저 레벨 스케줄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 역할이 다르거든, 그지? 다른 그 역할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됐니? 자, 정리하면 오늘 새로 배운 용어는 스레드. 스레드 이퀄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다. 그 속에는 리소스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역할이 있는, 컨테이너의 한 단면이 있고 또 다른 단면에는 스케줄링의 대상이다. 그지? 그래서 스케줄링의 대상을 독립시켜서 스레드로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의 대상이 아니고 스레드만이 스케줄링의 대상이다. 이게 오늘 배웠던 거야.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 멀티 프로세싱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파워풀한 CPU를 활용하려면, 그치?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연결된 시나리오야. 오케이? 아마 숙제를 조교가 그 온라인 통해서 낼지도 몰라. 아, 스케줄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뭐지? 구가 뭐야? 응? 구가, 이게 스케줄러가 저기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끝나면 숙제가 나올 테니까 이 클럽에 자주 들어와서 숙제 나오는 걸 모니터링 하고 있어. 끝.